자.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요. 아, 목포에 있는 배달집인데 신이시어 왕족발이라는 곳입니다. 아, 근데 여러분들 여기 족발집은 조금 독특한 게 있습니다. 이 세트에 반반 세트, 이 참치랑 해가지고 이 족발과 참치 반반 세트를 파는데 이 참치 자체도 직접 이 가게 숙성을 시키십니다. 물론 족발 당연히 직접 여기 가게 삶으시고요.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었어가지고 제가 전에 라이브 때 한번 요거 참치만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맛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한번 족발도 한번 따로 먹어볼 계기가 있어서 족발도 먹어봤는데 족발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맛이 좋더라고요. 되게 특이한 조합이어가지고 한번 혹시 목포 오시게 되면은 경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절대 협찬 뭐 이런 내용 아니고요. 뭐 촬영을 해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. 당연하겠지만 광고 아닙니다. 제가 살고 있는 평화광장 근처에 가게가 있습니다. 예. 내용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콩나물국, 채소, 이렇게 또 뭐 묵은지를 비롯한 이런 다양한 반찬들, 이렇게 김도 이렇게 좀 주고, 장. 각종 새우젓이랑 찍어 먹는 이 소스들도 이렇게 주고. 예. 자, 그래도 이제 뭐 포장 배달 음식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접시에 조금 모양 있게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밑에 아이스팩 딱 돼가지고 포장을 굉장히 또 깔끔하게 좀 잘 해주네요. 예. 자. 이렇게 해서 채소랑 반찬 같이 갖다주는 거에서 배달료까지 48,000원. 예. 자,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참치. 전 사실 이걸 참치를 제가 생각보다 참 잘 먹을 줄 몰라요.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고소한 그 마블링 많은 기름진 여기보다 살이 좀 빨간 살 요거 많은 걸 좀 좋아합니다. 물론 근데 요것도 맛있죠. 그 참다랑어 이것도 마블링 많은 것도 좀 맛있는데 전 요거 한 3점 이상 잘 먹기 힘들더라고요. 자, 오늘은 빨간 걸로. 좋아서. 배꼽살. 배꼽살이니 심 요런 거 전 요런 걸 좋아합니다. 야, 황새치. 이건 뭔가 기름진 것 같으면서도 아주 묘한 재미난 식감이 들어요, 황새치. 봐서. 좀 족발. 여기 뭐 새우젓이랑 다 이렇게 갖다 줘요. 새우젓 이렇게 딱 찍어서. 메뉴를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하나에 뭐 하나가 무슨 뭐 신경 덜 쓸 거다 그러진 않아요. 족발도 굉장히 맛있고 참치도 맛이 좋습니다. 야, 살이 그렇게 막 딱딱하고 단단하지 않고 부들부들하면서 껍질 쪽은 야들야들하고. 제가 돼지고기 비계를 그렇게 썩 비계 있는 부분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
해난 게 족발은 껍질이랑 요거 좀 비계 같은 이 부분이 맛있더라고요. 아, 이거 고추 같은 거 넣고 족발도 싸 먹으면 맛있죠. 아유, 마늘. 그리고 양파, 간장 초절임. 아, 한 쌈에 소주 빠지면 또 섭하죠. 아, 맞아. 아, 또 연한 그 김치까지 싹 신김치까지 살짝 들어가니 시원한 콩 나올 거. 아. 와우. 아. 아유, 또 살짝요. 마블링 같은 게 딱, 이 기름짐이 딱 있는, 요거는, 아, 생와사비를, 자. 자. 아, 이게 무슨, 요렇게 먹은 게, 뭐, 세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, 이, 여기 그 참다란 거 참치 기름이, 이 와사비를 굉장히 또 중화를 시켜줍니다. 이거 억지로 참거나 일부러 참는 게 아니라 그만큼 참치에서 나온 이 기름이 와사비를 굉장히 중화를 시켜줘요. 그냥 와사비를 이만큼 먹게 되면은 아우 못 견디죠. 기침하고 난리 나죠. 눈물 나고. 아. 근데 또 바로 아. 아유 싸다. 사실 목포 오시면 먹어보실 만한 거 많잖아요. 뭐 낙지탕탕이랑 뭐 이제 홍어 드시러 오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구찜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해산물 이런 거 다 드시고 예. 숙소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족발이나 이런 거에 딱 한잔 하고 싶으실 때 그 참치까지 해가지고 딱 갖다준 요거에다가 딱 숙소 같은 데 소주 한잔 생각날 때 그럴 때 한번 딱 시켜 드셔보시면 괜찮을 겁니다. 자. 아, 희한한 게 비계는 안 좋아하는데 왜 이런 데는 또 맛이 있을까? 사사.
아이 또 족발 발가락인데 보면 생각나는 족발이 있습니다. 옛날에 그 고기에 소주가 땡길 때 돈은 얼마 없을 때 참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딱 소주 욕구를 충족시켜줬던 장자족발. 요즘도 많이 나오죠? 아 그것도 이제 한번 딱 먹어야 되는데 아유 나도 배꼽 인살 이거 씻어 먹은지 아유, 자자. 여러분, 저기 술냉장고 보면은 저 빈칸이 꽤 있는데, 안 채우는 이유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. 에, 제가, 이제, 제가 지금 이제 6월 그 말로 향해 가는 이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7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예, 우리 또 아들이 태어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저 위쪽 지역에서 이제 저 한동안 저 생활을 하는데 산후조리원부터 해가지고 거기 꽤 오랫동안 이제 있을 예정이라 예, 그래서 여기 일부러 냉장고에 술을 안 채워놨어요. 한동안 좀 집을 좀 비울 거라. 예. 이 영상이나 이 라이브가 요새 좀 뜸했던 이유가 이제 거의 와이프가 이제 곤방 이제 애 낳을 때가 되면서 이것저것 좀 케어를 하고 예, 좀 준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좀 자주 좀 못했습니다. 예.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도 한동안은 조금 예, 영상이 좀 뜸할 것 같은 예, 그런 느낌이에요.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인생에서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만큼 가장 또 중요한 순간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준비를 많이 해놔야죠. 야, 소주 한 병이 금방 비워버리네. 아유, 자, 수고하다. 아유, 족발 좋다, 진짜.
이거 여기 맛있죠. 뼈 사이에 붙은데. 연골 같은 거. 쌈 싸서? 어? 싸서? 아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오늘 또 맛있게 음식을 잘 즐겨봤습니다. 네, 아, 목포 혹시나, 아, 여행 오시게 된다면은, 뭐, 이런 데도 있다 하는 거 한번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,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잡사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바이바이. 자, 여러분들, 그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요.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올렸던 그 홍어 영상에서 조니 워커 블루를 이제 사라진 마술을 했었었는데, 아, 오랫동안 제 그 방송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, 알겠지만, 좀 늦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있어서, 제가 그 술 영상을 뭐 조작을 했다, 아, 잔을 바꿨다, 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따라하지 마세요. 쏴서. 주시는 거로만 만족하시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야, 요만큼. 이것도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따라하지 마세요. 이 독주는 또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쏴서. 아, 확인차 제가 오늘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국회 영상으로. 여러분, 저는 절대 술, 마시는 거, 그리고 먹는 거, 저는 진짜 주작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. 예. 자, 소주, 참새 오리지널입니다. 무슨 뭐 구멍 뚫어 놓고 무슨 여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. 오리지널 소주 맞습니다.
저는 절대 술 가지고는 주작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. 이게 바로 잡사 클래스. 술 주작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바이바이.